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민수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머리가 짧았는데 근데 다시 짧아진다고 하니까 억으로 끌려고 대충 이렇게 요만큼 자르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자를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자를 걸지는 오늘의 미용 선생님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너무 깨끗해지고.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이게 미용사의 몸매인가요? 오늘 머리를 자르신다고요? 네,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데. 아... 장발을 혼자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아, 네네. 그쵸. 친동생을. 아, 동생분이세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아, 세상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야 머리를 어느 정도 자를지 상담을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아, 네. 저. 아, 그쵸. 그쵸. 터치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어, 네, 네. 스멜 체크를. 아, 스멜 체크를 하시나요? 오늘 원하시는 머리 길이감이. 네네. 어느 정도인지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사진. 아, 그럼요. 아, 그렇죠. 댓글 양심은 있어요? 근데 못 보신 사이에 눈에 주근깨가 많이 생겼는데 왜 여기만 최근에 이 친구가 이제 우결을 하다가 실연을 했습니다. 아, 이 친구 아! 아! 거기서 머리 자르는 거구나. 예, 그래서 아니 머리 자르시고 다시 고백해보는 건 어때요? 아, 어, 그것도 괜찮지. 되게 추하게 끝났어. 이런 분들은 앞머리 내리시면 안 돼요. 정말 내리시면은 본인이 귀여운 줄 아는데 귀엽지 않고요. 네. 안 그래도 이 친구가 방송에 자꾸 귀여워, 애교를 떨고 뭐 계속 애교가 많아요? 예. 그러면은 오늘 귀여워지실래요? 아, 들어봐, 들어봐. 아, 짧은 머리 할 때 베이비폼 같은 거 하고. 아니. 근데 나 진짜 가슴 아픈 게 내가 그때 짧은 머리로 머리 잘랐을 때 아이비리브 컷 했을 때 처음에 이 머리 하기 전에 내가 연하님 영상 보고 한 거였거든. 오. 근데 영상 제목 못 보셨어요? 유아인 머리를 아, 일반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였거든요. 본인이 탈 일반인이라고. 아니, 나 진짜 상상해. 아, 진짜요? 아니, 연예인인 줄 알아요? 연예인? 아니, 뭐야, 이거! 그러면은, 일단, 머리를 자를 건데, 네. 머리를 자르는 순간이 굉장히 큰 역사적인 그 순간이에요. 이거는 선택을 해드려요. 본인이 자를지 가위를 잡고. 아, 오! 우리가 잘라드릴지 하는데. 오! 아, 저는 와니가 잘라주는 거. 오! 오! 야,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야! 제가 나나님한테 가위를 드릴게요. 어, 예. 와, 갑자기 잘라야 돼. 너 너무 아, 그럼. 아, 아니, 그럼. 약간 목이 살짝 조이지만, 시작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폰로. 아, 나 너무 미쳤다, 와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잠깐만. 남성의 끝부분을 지금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 나. 아니. 자, 그러면은 진짜 자르겠습니다. 어, 짧아지죠? 요! 지금 이 바리깡 소리 이렇게 가깝게 들어보신 적이 와, 3년 만. 3년 만. 진짜 3년 만에 머리 자르는 이 기분이 와. 어떠십니까? 와. 말 못 하네. 한 가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장발을 하면 오랜 시간 동안 길러서 네. 머리가 이제 뿌리가 눌려 있어요. 아~ 3년 만에 머리를 자르시면은 뿌리들이 이렇게 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샴푸하기 전과 후가 완전 머리가 완전 아 그래요. 직구리하는 그렇죠. 엄청 어려운 머리는 아니기 때문에
오. 아 근데 큰일 났는데 앞머리 많이 기는데? 우리가 모자겠네. 고집 무조건 해야겠네. 이게 아집과 고집인데. 일단 아집은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거. 아 네. 그리고 고집은 끝쪽에 휘는 거. 아. 정리하고 나면 머리 까끌까끌해져요. 필요하지 않는 머리카락 정리. 말 안 들으면 확 올려버릴 거예요. 헤어라인에 가까울수록 머리는 많이 꼬여요. 자 이게 잘랐으면 여기 까끌까끌하잖아요. 전동면적이죠. 아. 놀라지 마세요. 오! 놀랬죠! 긴 머리는 안 잘리기 때문에 짧은 머리 안 밀려요. 어, 네. 대고 밀기만 하면 돼요. 오!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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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 오! 감사합니다. 아, 뒤를 예. 좀 올려쳐가지고 다운펌을 해서 눌러줄까요? 이거는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뿌리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라서 네. 어중간하게 만들면은 머리가 지저분하고 뒷머리 모양새가 잘 안 나와요. 아~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람 인성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맞나요? 맞나요? 샴푸 간단하게 하고 나오고. 네. 오케이. 오 이제 머리가 한번 뜨겠구나. 아, 그 앉으시죠. 아, 네 여기서 어? 하겠습니다. 어 좌식 샴푸. 그럼 오늘 그 인도식으로 할까요? 아, 인도식. 인도식 샴푸는요 받는 사람이 절대 웃으면 안 돼요. 아 약간 신성한 느낌이군요. 네. 저희 두피랑 얼굴이랑 귀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시군요. 아 근데 이거 진짜로 있는 그 방법이에요? 아 그럼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다 궁금하시면은 네. 그 인도식 그 이어 마사지 치심 나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영어로 번역해야 됩니다. 아 어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평범해요. 그냥 좌식 하는 거 앉아서 어 인도식 손으로 하는 카레도 찍어 먹고 일단은 진짜 진지하게 이제 이마에서 하겠습니다. 네 물을 좀 많이 끓여주세요. 네 어 너무 좋아요. 물이 많이 나온다. 야 이게 저희가 좌식 샴푸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아 어 지금 인을 맺고 계신 건가요? 네. 거의 나로 준비? 아니 드립치지 말아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인도식은 사실은 두피 외에도 아 잠깐 이게 뭐예요? 이 공감해주시고요. 오 이야, 이야, 아 약간 습사 아바타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오야.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야.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야, 장인이시네. 몸에 튀기면서까지 몸을 아끼지 않는. 쉽지 않았어요. 아, 이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실제로 뜨거운 수건에. 아, 아직 인도식이 끝나지 않은 거군요. 네, 이제 시작. 아, 네. 황제 마사지라고 하죠. 아, 황마, 황마. 네. 오, 아 관리 받는 거 아픈데 많이 부끄러우신 거 봐요. 귀가 많이 빨리. 아 그래요? 아니 그거는 심리적인 것보다 물리적인 이유가 아닌가. 아니. 이야. 오, 네. 오. 아, 이제 약 좀 발라야겠네요. 오, 느낌 난다. 이 영상 혹시 보고 있을 수 있는 미도. 미도의 영상 편지를 잠깐 보내자면은. 잘 살고 있니?